지금 이제 여기 뒤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부분이 여기까지 제가 이 베이스 신스를 쓰게 되면은 곡을 아까 뭐 두 곡의 느낌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듯이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서 여기는 진짜 리얼 베이스를 그냥 쳐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제가 리얼 베이스를 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이 손에 이 끌림이 소리 있죠. 그리고 뭐 정말 깔끔한 소리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 왜냐면 이런 드랭 이런 소리까지 다 그루브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원래 나왔던 베이스가 이렇게 해서 정말 다른 곡인 마냥 이렇게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이제 요 부분이 제가 노래를 살짝 들려드리자면은 거울아 거울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 임팩트 있는 소스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80년대, 90년대 우리 하우스 음악에서 많이 사용이 하던 요 소리. 이 테크노 오르간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이렇게 구성을, 큰 구성은 이렇게 나눴고요. 지금 이 뒷부분에 그 노래가 이렇게 쫙 펼쳐지잖아요, 이 부분이요. 이렇게 펼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제 또 악기를 총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같은 노트의 패드를 여러 개를 넣거든요. 처음에 이런 거를 이 소리는 이제 바이러스라는 악기인데 이 바이러스라는 악기를 사용을 해서 일단 이런 라인이 잘 살 수 있는 소리를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아시스라는 악기로 오아시스는 저한테는 없고요. 그 아는 동생이 있어 가지고 있어서 이 패드만 슬쩍 받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같은 악기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요 라인이 움직이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하나는 정말 브라이트하게 그 하이대역이 많은 패드로 쫙쫙 이렇게 펼쳤고 하나는 조금 더 알맹이 있게 어택감을 살려서 라인을 이쁘게 그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라인을 그린 거에다가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가운데서 라인이 나오고 옆에서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막 베이스가 띵 하는 소리가 있는데 요 악기는 제 기억에 바이러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신스에도 포르타멘토를 넣어서 이런 좀 독특함을 한번 주려고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쪽에 신스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 나는 예쁜데 하면서 확확 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이제 정말 하이만 있는 소리가 있어요. 그냥 들으면 잘 느낌은 없는데 이렇게 하이가 있으면 여기로 이렇게 더 올라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거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요런 느낌.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 올라가요. 요 좀 더 하이때 여기 살아난 느낌으로 네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패드성을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다가 ARP로 그러니까 그 아르페지오로 조금 요런 느낌을 줘봤어요.
이거는 아르페지오의 그 LFO를 사용을 해서 점점 더 소리를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을 한 건데, LFO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레이트를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컷오프,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힘든데,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계시는 VSTi나 신디사이저에 LFO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셔서 소리를 합성을 하시면은 정말 재밌는 소리가 많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패드성 악기랑 이 아르페지오를 섞어서 들려드리자면은, 여기서 리얼 베이스를 넣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정말 사운드가 꽉 차거든요. 여기서 리듬까지 달려버리면은 좀 그러니까, 리듬을 네, 요렇게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D 파트에 보시면은 똑같은 코드가 나와요. 똑같은 코드 구성에 똑같은 느낌인데 파트가 달라요. 그래서 멜로디 자체가 아까 그 부분은 요런 멜로디거든요. 이런 식으로 메인 멜로디가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그 상황인 거고, 같은 코드와 같은 구성일더라도 그 멜로디가 이제 여기 디파트 멜로디를 들어보시면은 그러니까 앞에 스타트는 틀리고 뒤에는 같아지는 이런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를 지금처럼 그걸 꽉 잡고 가면은 좀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서 이런 좀 웜한 패드 느낌을 좀 넣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 요런 몽롱한 느낌을 줬고, 그 다음에 요런 또 패드를 또 넣어서 그러니까 왜 이런 패드를 넣냐면은요, 그 패드 중에서 이제 움직이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패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의 소리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짠 소리가 있으면은 이런 게 이제 섞여서 많이들 사용이 되는데, 여기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쫙 펼쳐지는 소리랑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를 같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작업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쓴 악기가, 여기에는 악기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쓴 악기가 이 중간 부분에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이런 멜로디가 있어요. 꺼라 꺼라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래서 이런 여기 멜로디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를 좀 효과를 확 주고 싶어서 약간 그 리드 소리 중에서 그 플럭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 소리. 요거는 딜레이랑 리벌브를 많이 매겼는데 정박부터 안 나오게끔 해가지고 좀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그 원래 악기 소리가 띵띵띵 이렇게 되면은 얘는 띡띡 띡 먹고 리버브 벌려지고 띡 먹고 리버브 벌려져서 딱 어떻게 보면 어택만 들려요. 잘 들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분위기를 좀 묘하게 한번 내봤고요. 근데 그렇게 쓴 악기가 이렇게 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노래를 작업을 할, 하나 더 있구나. 처음부터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거울한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약간 거울이 얘기하는 느낌이 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울 소리 한번. 거울 소리예요, 진짜로. 근데 이 에~ 하는 소리가 없으면 없는 느낌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도 요거대로 매력이 있는데 요걸 넣으면은 뭔가 거울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소리를 다 깔아가지고 조금 거울 얘기하는 소리, 거울 소리 세계 최초로 미러 사운드 한번 네. 네, 봤고요. 그것도 신디사이저에서 얻으신 소리 아니요, 아니세요? 요 소리는요, 이게 어떻게 냈는지, 어떻게 냈냐면요, 스피커가, 이런 모니터 스피커가 아니라 컴퓨터 스피커로, 이런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소리 들어보시면은, 이상해요, 소리가. 뭐 정확히, 음이 정확히 맞는 것도 아니고, 70년대 무슨 예. 70년대 주파수 뭐, 잡는 소리를 갖다가 예, 부스트한 것 네. 예, 네, 같은데. 맞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그 컴퓨터 편집에 의해서 이뤄낸 소리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를. 네, 자연의 소리를 악기 소리가 이거는 아니고. 샘플러로 넣었어요. 아. 샘플러로 다시 넣어서 거기다 이제 맞춰갖고 이렇게 찍은 경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성을 지은 곡이고요. 이거 작업을 하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저는 여러분들 작업을 하실 때 컨셉. 이 곡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갈 것이냐를 먼저 정하고 작업을 하시면 정말 작업이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빈티지, 올드스쿨의 느낌을 내보자. 거기다가 정말 트렌드하고 정말 쉬운 멜로디를 넣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 작업을 하면서 또 프로듀서가 우리 곡을 쓰는 모든 사람들은 프로듀서잖아요. 트랙을 프로듀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컬을 프로듀싱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포미니 친구들이 그 전까지 그 파트가 또 짧게 짧게 이렇게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MR에서 변화를 많이 주지 말고 목소리로 그러니까 멜로디에서 변화를 많이 주면서 그 친구들한테 좀 카메라에 오래 잡힐 수 있는 파트를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구성으로 한번 짜봤던 거고요. 그래서 뭐 헤어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얘기를 같이 할 때도 또 충분히 그런 얘기를 전달을 해서 좀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소스는 요게 다네요.